같지 않게 내 손이 덥석 잡다면 붉게 물들인 내 손톱 좋아 아교하는 너의 그 모습 멈춰보던 날 길에 의혹들인 갈색 머리 아침도 거르고 뛰어 버스 정류장에서 해년이가 타고 있을까 몸매 무새가 다듬던 날 32번 버스에서 출범 널 기다렸어 차차 넘어 반짝이는 진짓단 점을 피우나 울시는데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웃음다가 아픈 잠기다 너의 오른팔 음악을 즐겨 듣던 너 고개 흔드는 이 멋진 저 버스 뒷자리에 사람들 걱정이 있다면 너의 옆자리만 고집하던 나 아침도 걸음 못 뛰어 버스 정류장에서 해년이가 타고 있을까 몸에 무새가 다듬던 날 32번 버스에서 주범 널 기다렸어 차차 넘어 반짝이는 너 짐짓단 손을 피우는 날 무심한 듯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불쑥 다가오던 잔기로 너의 오른팔 쓴 어깨에 기대어 잠든 너의 얼굴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던 나 버스에서 연태를 기다렸어 차가 멋스게 건네지 못한 전날 밤 쓰썩한 편지 32번 버스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맨 왼쪽 구석 창가 자리에 앉은 네 모습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혜민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오류를 주세요 Everybody loves you to run.
감사합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저를 들어주시고 찍어주시고 봐주시고 하면은 큰 힘이 되어 더 열심히 노래해드릴게요. 첫 곡은 가요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가요, 팝, 아시면은 나 근데 이런 노래도 알아. 근데 이런 좀 알면은 조금 폭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첫 곡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 곡은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곡의 제목은 Price Tag이라는 곡이고요. 아까 사운드 체크하셨을 때 들으셨을 수 있으시겠지만 곡의 가사에 머니머니 하는 돈에 대한 이런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이 세상이 막 돈 세상인 게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돈은 잠깐 잊어버리고 조금 즐기면서 춤추면서 살아보자 이런 나름 의미 깊은 가사가 담겨있는 곡입니다.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호응해주시면은 더 신나게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잘 부탁드릴게요. 프라이스
색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호를 되게 활발하게 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많은 부스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저도 오면서 살짝 보니까 뭐 학교에서 나온 분도 있고 그냥 다른 뭐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서 나오신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LOVE Love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공간이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을 막 해보면서 어떤 곡을 준비해야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저에게 이렇게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되게 여기서 쇼핑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BGM으로 듣기도 좋은 곡을 찾아보다가 이 노래는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고 아마 뭐 TV에서 라디오에서 혹은 카페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유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Love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네, 방금 들으셨던 곡은 LOVE라는 넷킹콜의 클래식이죠. 그래서 나탈리 콜이 부른 버전 유명하고, 그리고 저는 조스톤이라는 가수의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오늘 1시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30분 동안 공연을 하게 될 케이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레퍼토리에 벌써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 여러분 혹시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가수를 아실까요? 이제는 패스어웨이 한지 조금 돼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14일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삶을 일찍 마감하지 않았다면은 올해로 이제 35살이 되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해서 저 나름대로의 추모의 방법으로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가수의 곡을 한 곡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오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곡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추모의 마음으로 혹은 그냥 지나가는 음악으로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네. 너도 가끔씩은 생각날 거야. 술이 취한 어느 날 밤에 누구를 위한 이 날이었는지. 그래서 우린 행복해졌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좋은 날에 이렇게 갑자기 우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괜히 좀 죄송해지네요. 마지막 곡이 이제 하나 남아있는데요. 아쉽죠? 안 아쉬워요? 네, 안 아쉬울 수도 있죠. 네, 여러분도 뭐 다른 갈 데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 하여튼 저 이제 제가 준비한 곡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두었어요. 저 다음에도 아마 2시에 다음 팀이 대기하고 있을 텐데요. 저 다른 팀원들의 음악도 제 음악처럼 이렇게 호응 잘 해주시고 앉아서 들어주신다면은 정말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시간 조금 내셔서 봐주시면은 정말 좋은 하루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제가 나탈리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불렀던 LOVE라는 노래도 나탈리 코울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인데요. 제가 그 가수를 죽고 난 다음에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있을 때 좀 더 좋아할 거리를 아쉬움에 만들었던 저의 자작곡입니다. 혹시 벅스를 스트리밍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벅스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일리였습니다.